이야, 이거 오래간만에 불렀더니 그냥 댓글이 감동이네, 감동이야. 야, 근데 한 2년 만에 올리니까 조회수가 2만도 안 나오는구나. 이제 연서 이사 가서 나 혼자 장난감 리뷰하기도 그렇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솔직히 혼자 장난감 리뷰하는 게 요즘은 즐겁지도 않고 어떡하지? 이걸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접자, 응? 접고 알바를 하든지 딴거 하면 되지 뭐. 텀비스트 접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알바나 오토바이 배달이나 해야겠다. 에이, 가만히 있어봐. 스토이? 단비를 빼면 스토이 있고. 토이 스토리랑 말이 좀 비슷하네. 메시지 잘 오세요. 꼭딱지요. 레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예전에 스톱모션도 많이 해봤고 조립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코치 담비서 한번 만들어봐.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스토이하고 코치 담비서만 만들어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고고 둥지 행행행 네가 그런 말처럼 하다 보면 알겠지? 한번 해보자. 버리겠어. 까마귀 조끼 일회용. 빨리 도망가자. 끝.